사례를 올리는 절차도 매우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국왕께는 백관과 왕세자, 왕세자빈이 인사를 올리고, 왕비에게는 백관과 내외명부,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각각 인사를 올리고, 왕세자에게는 백관이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그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례는 절차와 격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정월 초하루와 동짓날 국왕께 인사를 올리기 전에 해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차례 아닐까요? 우리도 요즘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기 전에 조상에게 차례부터 지내는 것처럼요. 네, 당연히 제사가 있습니다. 축시에 종묘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국왕이 반드시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후에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첫 의례는 멀리 중국의 황제에게 하례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세자 등이 우리 국왕에게 하례를 올리기 전에 먼저 명나라 황제에게 하례를 올리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 의식을 망궐례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 특히 명나라를 섬겨야 했던 조선시대의 아픔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행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조선 국왕과 왕세자를 포함한 모든 신하들이 궁궐 뜰에 모여서 중국의 황제에게 먼저 인사를 드린 후에 우리 국왕께 하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있지도 않은 중국 황제에게 먼저 인사를 올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멀리 중국에 있는 황제에게 망궐례를 행하기 위해서 정전 안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나무 패인 걸정을 세우고 주변엔 황제의 황색 의장물을 세운 후에 조선의 국왕은 정전의 박 월대에서 하례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망궐례는 대한제국이 시작되면서 끝났습니다. 조선의 뒤를 이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있으니 굳이 중국의 황제에게 망궐례를 행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조선의 국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올리는 망궐례 말고도 조선의 신하들이 올리는 망궐례가 있었습니다. 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망궐례를 하는 같은 시각에 전국의 객사나 동원에서는 한양에 계신 국왕께 하례를 올리게 됩니다. 이는 국조오례이에서 사신급 외관 정지 탄일 요하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궐례와 요하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례였으므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관원들이 한양에 계신 국왕께 인사를 올리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실향민들이 북녘땅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절을 올리기도 하니까요. 다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 종묘에 먼저 제향을 하고 망궐례를 행한 다음 국왕을 비롯한 왕실의 가족에게 차례로 하례를 올리는데 조하이는 매우 큰 행사이니만큼 규정 또한 엄격했습니다. 먼저 장소와 복장이 최고의 격식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장소는 국왕의 경우는 근정전, 인정전 같이 궁궐의 정전에서 거행되었고요. 국왕은 최고의 예복인 면복을, 그리고 백관들은 조복을 입었습니다. 왕비께 올리는 하례에서도 왕비는 명복, 즉 적의를 갖추었고요. 모든 여인들은 각각의 격에 맞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례를 마치면 이어서 음식을 나누며 모임을 이어가는 회례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회례연은 정조나 동지의 행하라고 하였으나 하례는 두날 모두 하더라도 회례연, 즉 잔치는 한 번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회례연도 일정한 격식 아래에서 거행이 됩니다. 우선 백관이 국왕과 왕세자에게 하례를 올린 후 회례연이 먼저 열리게 됩니다. 이를 정지회의라고 합니다. 왕비께 하례를 올린 후 왕세자빈과 명부들도 회례연을 하는데 이는 중궁 정지 회명부의입니다.
명부는 무슨 뜻인가요? 여자들의 모임이니까 여자를 지칭하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수빈 씨, 사극 같은 데서 혹시 내명부, 외명부라는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네, 사극에서 궁궐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명부, 외명부라는 이름을 들어는 봤지만 하지만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내명부와 외명부의 차이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명부라는 말은 내명부와 외명부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내외명부가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나 동지에 행하는 이 모든 절차들이 하루에 행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왕세자의 동선만 보더라도 먼저 근정전에서 면복을 입고 국왕께 하례를 올립니다. 이후에 중궁전으로 가서 왕비께 하례를 올리고 동궁전으로 다시 가서 문무백관의 하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면복에서 곤룡포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근정전으로 가서 회례연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회례연에 참석하는 국왕도 곤룡포로 갈아입고 문무백관들도 조복이 아닌 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 입장하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의식이므로 하루에 모두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에서도 완전하게 시행된 것으로 기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왕세자와 왕세잔비도 바빴겠지만 문무백관도 역시 엄청 바빴을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제사에 망걸레에 국왕하래 왕세자하래 왕비하래 거기다 해연까지 하려면 진짜 이 모든 행사를 하루만에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축시부터 시작을 했었다 하더라도 이 해가 짧은 정월이다 보니 하루만에 다 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알쓸신잡 조선시대 이야기에서도 이 똑같은 이유로 새해 첫날 거행된 의례를 모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성이신 수빈 씨가 나오셨으니까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연회 중궁정지 회명부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중궁정지 조화이라는 하례를 마치고 여인들만이 모여서 연회를 여는 의례입니다. 궁중에서 여인들만의 연회라 기대가 됩니다. 새해 첫날 왕비께 하례를 올리고 왕비의 장수를 추관하는 의식을 통해서 왕비의 권위를 내외명부에 과시하고 왕비가 직접 연회에 참여하여서 내외명부 간의 화목과 결속을 도모한 것입니다.